이채빈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Dear Abby. 이걸 보고 글의 종류가 뭐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했는데 글의 종류가 뭐죠? 네. 뭐다? 편지죠, 편지. 네. 편지가 영어로 뭐였더라? Letter. Letter였죠. 상담 편지입니다. Counseling letter예요.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Cy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hear? last year.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ar죠, hear. Hear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단호할 때 했던 거 뭐 또 다 새롭게 다시 되돌아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듣다란 뜻의 하다시고 지금은 hear는 do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heard가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Okay.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Okay. 그래서 at that time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But then. 그렇죠. then하고 같은 뜻이죠. 그리고 또 그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관심 없었단 얘기죠. 작년에가 영어로 뭐였더라? Last year. Last year죠. I wasn't interested. Yes, yeah, last year. 예.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나는 관심이 없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죠? 비동사죠. 여기에 wasn't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앞에 I가 있으니까. I am not interested면 지금 관심 없는 거고요. 과거에 관심 없었으니까 am의 과거형인 was고요. was not을 wasn't로 줄였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했더라. What? 그렇죠. 무엇이 너의 삶이니?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your life? 그렇죠. What is your life? Now. N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영어로 뭐예요? When. When이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누가 다가 제일 앞에 있고 원래 문장은 Cyworld is my life now였기 때문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life now? 이런 식으로 now가 뒤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Ok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의 사진들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당연히 무엇 나의 사진.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yeah.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hat? Perfect. 훌륭합니다. 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 안녕하세요. What? Did you update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뭐 한다? 업데이트 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다시 하다시면 뭐? 이거 옛날에 과거에 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이요. 그러면 뭘까요? 두요. 하다시 둘까요? 더을까요? 디딜까요? 둘요. 근데 무슨 did you update야? What do you update everyday지? 넌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묻고 지금 이렇게 한다, 요즘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오케이. 그래서 my photo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at do you update everyday? 라고 물어봤더니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friends busy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여기에 데이가 생략돼서 요렇게 합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누가 다가 나 만들어주죠. 데이 리브가 무슨 뜻이에요? 데이 리브. 데이 리브가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데이가 그들이 남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그 뒤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다시 칠 거야. 계속 너무 많이 틀려서. 알겠습니까? 쓰기 시험 연습하고 계세요. 하다시 두죠. 그러면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노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노트가 댓글인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무엇?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남기니? 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냐? 선생님 궁금하다는 얘기고요. 그들이 무엇을 남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Okay. 응? What? 그 다음 뭐라고요? Leave의 뜻이 뭐예요? 남기다. 그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면 What? Do
What do they leave? 그들이 무엇을 남겨둡니까? What do they le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대답이? 저기 쓰기 공책, 저기 연습 공책 가지고 와서 쓰기 연습 좀 해. Then friend visit and leave notes. 아니 지금 요것만 따로 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 And로 두 문장이기 때문에 누가다가 두 번 있잖아. 누가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남겨둔다 이러잖아. 그래서 what do they leave라 요거 가지고 이 대답이 궁금해서 what do they leave 만들었고 뭐라고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they leave? What do they leave? 가 무슨 뜻인데? 그들이 무엇을 남겨둔? 그들이 무엇을 남겨둔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Leave notes for me. They leave notes 이렇게 되겠죠. What do they leave? 뭐 남기니? What do they leave? 그들이 뭘 남기니? 그랬더니 they leave notes. 그들이 댓글을 남긴다. 이렇게 뭐해요? 이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프렌즈 대신 왔고 여기에 프렌즈 S 붙어 있으니까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꿨을 수 있고 여기에 데이를 어차피 여기 프렌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는 생략을 할 수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그렇죠. 그러면서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오케이. 그러면 What? What? Can you? 오. 가만히 있는 거 쭉 쓰면 되겠네. Can you only think? Only think. Even at school. 얘는 왜 없어져야 될까?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얘는 무슨 뜻이에요?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너는 너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엇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 없니? 라는 질문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싸이월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고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시죠. 여기에 찾아보면 누가 다가 여기 있고 think의 뜻은 think의 뜻은 뭐지? 생각하다잖아요. 생각하다.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잘 와 있네요. 지금. 예. 그렇죠? 예. 나는 생각한다. I think. I think. 나는 생각할 수 있다. I can think.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다. I can only think.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오케이. 그래서 on Cy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 오케이. 요렇게 하면 무엇이겠지. Cyworld 하면 무엇? Cyworld. 근데 Cyworld에서인데요. 아직 시험지는 준비 안 됐어. 다 쓰기 시험 준비됐어?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디요? 어디죠? 그럼 너는 어제 어디에서 5시간을 보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Where?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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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천천히 해. Where did you? 그렇지. Spend. Spend. 5 hours. Hours.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야지 누가 다가 제일 앞에 있는 원래대로 돼. 꼭 그걸 가지고 묻는 걸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on Cy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고 What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근데 결정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걸? 아. 그래서? Cyworld에서 하니까 그래?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그렇죠.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Spend 아니야, 재미다. 알지? Spent인 거 과거형. 어제 했던 일이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과거 표현이 되는 거죠. 비동사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배운 비동사는 과거 형태를 과거의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am, is가 들어갈 자리면 대신에 뭘 쓰고? was를 쓰고 are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대신에 were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다시 같은 경우에는 do, does나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 건 현재고요. 네. did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쓰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I didn't do my homework and 잠깐만 아, 또 뭐가 들어간 게 I를 놓고 읽어주세요. and 아, 여기가 아닌데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고 and, I didn't sleep will인가 will? Well 그니까 will이 아니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뒤에 뜻에 뒤에 하다시 오는 양념시고요. 네. 얘는 well 이고 well의 뜻은 어찌시로서 어찌 자지 못했다? 잘 자지 못했다. 어찌십니다. 이런 거는 종류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안 했다가 여기 보이죠. 나는 안 했다. I didn't do.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안 했다는 I didn't do인데 만약에 내가 했었다는 뭘 그거죠? 나는 했었다. I do. I do는 나는 지금 한다는 얘기고요. 나는 했었다는 언제 일이야? 과거 일이잖아. 됐습니까? 잠깐만요. 시험지 하나만 잠깐만 볼고요. 어, 시간 봐야지.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top. I can't stop. Cyworld. Cyworld. 난 Cyworld를 멈출 수가 없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난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Why can't you stop?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태연아, 시험 여기 있어. 두 번째 시험이니까 이번엔 좀 더 잘 쳐야 돼. 비동 양념식. 그렇죠, 양념식도 해야만 한다. 뒤에 하다시 잘 와 있죠, 예쁘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오케이, 통문장 많이 늘었어요. 쓰기도 잘 해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부탁해요.